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fiscal stimulus may be necessary. The downswing in activity may be more protracted and gradual than the V-shaped recovery that is hoped for in the world at large. 네.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인 재정 부양이 may be necessary, 필요할 것이다. The downswing. 다운스윙이라고 하면 이건 하강을 얘기하는 거죠. 하강. 뭐의 하강이냐면 inactivity, 어떤 경제 활동의 하강이 may be more protracted. protracted라는 거는 연기되고 아니면 질질 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ctivity의 경제 활동의 그 downswing 하강이 아마도 may be more protracted. 더 질질 끌리고 더 연기가 되고 더 지연이 될 거고 또 gradual 좀더 점진적일 거다. than the V-shaped recovery. 뭐보다는 그 V-shape의 회복보다는. 그러니까 그 회복이 될때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쉐입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연이 될 거라는 거죠. 지연이 됐다가 뭐 U자로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L자로 지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more protracted and gradual 할 것이다. 지연되고 점점 끌리고 gradual, 점진적이 될 것이다. 근데 그 recovery가 회복이 that is hoped for in the world at large. 이 recovery라는 게 is hoped. 어떤 그 꿈꿔지고 있대요. 바래지고 있대요. 어디서? 지금 이 세상에서 at large, at most. 가장 최대로, 가장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이 회복이 V-shape이 되도록 그런 걸 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질질 끌거나 아니면 점진적인 회복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This seems to already be materializing in China. 하지만 이것은 이미 그 구현이 되고 있다 in China,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은 되게 강압적인 방법을 쓰면서 어쨌든 간에 그 회복도 상당히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Many countries lack the spare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capacity or the ability to mobilize the resources that China has. 네, 많은 국가는 lack, 부족하답니다. 뭐가? spare treatment, 어떤 그 여분의 treatment, 그 조치가 부족하고 and hospitalization capacity. 그러니까 그 입원시킬 수 있는 어떤 그 capacity, 능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That has China, 중국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or the ability to mobilize resources. 그거 외에도 어떤 능력인데 mobilize, 동원하다. mobilize는 동원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mobilize resources. 어떤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보다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뭐 공산당이 그 중앙에서 이렇게 딱 통제를 컨트롤 촥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나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선진국들도 상당히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중국처럼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As a result, self-quarantine and restraint on the discretionary spending may result in a very gradual and protracted slowdown. 그러니까 중국과 다른 이런 한계 때문에 as a result, self-quarantine, 자가격리와 그리고 아니면은 그 억제하는 거, 그 restraining, 그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와 어떤 그 스스로의 억제. On discretionary spending may result in more gradual and protracted slowdown. 그러니까 그 어떤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임의 소비에 대한 그런 어떤 억제가 아마도 result in 어떤 결과로서 나타날 거냐면 더 gradual하고 점진적이고 어떤 그 지연된 slowdown, 경기 하강, 후퇴, 하강으로 이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연돼서 회복이라든지 하락하는 것도 바닥으로 뭐 바로 뭐 지금 그 돌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속도가 늦어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는 것도 예상보다는 이게 시간이 더 오래 끌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 We worry there is a lack of confidence in markets that countries will provide adequate fiscal stimulus. 우리는 걱정하고 있대요. There is a lack of confidence. 어떤 자신감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대요. 뭐 어디에서냐면은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그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나라들이 각국들이 will provide 제공할 거라고 적절한 fiscal stimulus 어떤 그 재정 부양을 제공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그 시장이 과연 그렇게 제공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결여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정부가 각국 정부들이 대처를 잘할까? 적절한 부양책을 잘 적절한 수준에서 수준과 규모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recall 회상하다는 거죠. 회상시키다. 뭘 회상시키냐면 that the US Congress narrowly approved the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funding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at central bankers have lamented in recent years that many governments have not provided adequate fiscal stimulus. 그러니까 정부들이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정말로 할때 화끈하게 어떤 부양 정책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시장이 그렇게 컨피던스가 없고 그 부분을 이글쓴 사람이 우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사례를 recall 회상해 본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Congress 미국 의회죠. Congress가 narrowly approved. 아주 그냥 그 간발의 표차로 이제 승인을 한 거예요. 뭐를? 그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Funding을. 이게 뭐냐면 이제 구제 프로그램이죠. 그 자금 지원하는 구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언제 있었냐면,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년도 금융시장에, 그때도 상태가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했는데, 그거를 다 모두가, 이거는 그 뭐, 거의 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의원 국회에서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될 거야, 승인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narrowly approved, 아주 타이트하게 저 지금 수치는 잘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49대 51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타이틀리 narrowly approved 됐다는 거죠. 승인이 됐다는 거죠. 글로벌 그 금융위기 때조차. 그리고 central bankers,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have lamented. lamented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한탄하다. 되게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아쉬워했다. 최근에 왜 아쉬웠냐면 many governments 많은 그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have not provided adequate fiscal stimulus 그 최근에 그 많은 정부들이 have not provided 제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적절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안 좋았을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끝까지 이렇게 그 부양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센트럴 뱅커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만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그 너무 부양을 과도하게 해서 뭐 자산 가치에 그 버블이 끼고 이런 것들은 그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항생제를 처방을 하죠. 근데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약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막 먹다가 뭐좀 괜찮아지고 2, 3일 후에 괜찮아지면은 항생제를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을 처방받은 약을 그냥 그 투약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처음에 증상이 개선돼도 그거를 뿌리 끝까지 다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은 증상이 개선돼도
처방받은 약만큼을 끝까지 먹어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서 계속 내성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초반에 좀그 부양을 하다가 조금 살아나니까 그 공급을, 그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부양책을 끊어버리면서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질질 끌어서 이제 그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제 지연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